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불자 가족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주시는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대금 연주가 최명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네, 음성 공양으로 부처님께 또 기회하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국악인 최명호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5 대금산조 이수자이시고요. 또 죽향대금산조 원형보존위원회의 부이사장이십니다. 네. 아, 대금 명인이신 이생강 선생님의 제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악 대금이라는 악기를 접한 지가 오래됐는데 처음에 원래 이제 전문 국악인으로서 가는 길이 아니었고 취미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5년 중에 인연이 닿아서 어떤 분을 만나서 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창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남 창원 창원에 성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이생강 선생님께서 거기 절 행사에 오셔서 행사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자리를 만들어서 선생님 연주를 듣고 거기에서 모든 부는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냥 영혼이 설려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 매료되셨네요. 네,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저거다. 저걸 왜 기회가 안 닿았을까? 인연이 안 닿았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였으니까. 우리 국악에는 특히 뭐 이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 네, 대금산조 이수자의 그 의미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수자라는 것은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 이제 제도 속에 인간문화재 이제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생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전성교육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이수자가 되고 단계별 어떤 이제 교육 전성사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전수자, 전수 교육자. 앞서 이제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제 대금과의 인연이 닿았다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또 깊은 사연이 궁금한데요. 이제 대금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35년. 네. 사실 뭐 지금 딱 뵙기로는 네. 이제 10살쯤부터 대금을 하셨을까 아닙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그 예체능이라고 해야 되죠. 예술계가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시다가 인연이 닿으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를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나와서 정식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해서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저는 그냥 대금이 좋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군에도 갔다 오고 늦은 나이에 이제 직장을 원래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업계 창원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공업 기계 단지 도시인데 거기서 많은 그 이제 돈벌이를 하기 위한 인생이 된 거죠. 그때는. 그래서 공고를 가서 돈을 벌려고 직장을 이제 가고 이제 이랬던 시기였는데 기계를 만지다 보면 이 손에 이 세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참 차갑고 삭막해요. 그리고 또 매일 기름을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이제 제가 취미 생활도 좀 해보려고 등산도 해보고 낚시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한테 맞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연찮게 이제 간 곳이 전통 찻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네. 이름이 참 독특한 이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삼소방이라는 이름을. 삼소방? 네, 삼소방. 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사장님이 네. 그 절에, 네. 절에서 이렇게 가져온 이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우연찮게 또 거기 이 찻집을 참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대금을 딱 불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와.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 실제 라이브로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대금 그렇죠. 연주를? 네, 청마루 같은 데서 딱 앉아서 대금을 부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저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회원이, 회원 모집을 이제 할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로, 또 거기도 일기로 들어요. 첫 번째로. 야, 그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시다가, 직장 고등학교 예. 졸업하고 2년 또 이제 군 갔다 오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직장 생활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야, 네. 참, 운명과 같은 네. 대금과의 인연 네. 스토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생강 선생님 이수자로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생강 네. 선생님과의 인연은 그 후에 이제 맺어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에 오셔서 그때 이제 제가 연주를 보고 네.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 직장 생활을 간두고서 서울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남아서 그냥 취미 생활을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네. 그게 너무 고민이 깊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아.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봤죠. 예. 근데 그때 여러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죠. 이거 가면 배고만 죽는다. 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지 말라는 분. 또, 이거 전망이 있어. 좋을 거야. 하는 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 내린 거는, 그래,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금 들고, 배낭 하나, 옷까지 있어서, 네. 그냥 무조건 서울로 날랐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로 그냥 버스 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생강 선생님을 찾아가신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도 안 드리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냥. 무작정. 평소 연락하던 사이 아니고 아니신데 네네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치 스님들 출가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 주시던가요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올라와서 뵙긴 뵀어요 바로.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집에서 거주하는 제자들을 많이 거두셔서 제자를 예. 많이 키워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올라왔을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분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출신 국악을 전공한 이제 선배님이었는데 네. 이분은 네, 지금 네. 현재 이제 전문 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 그분이 지금 선생님 댁에서 그때 당시 혼자서 이제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고 있을 때였고 네, 네. 제가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을 거둬들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셨죠. 그래 바로 안 됐어요. 바로는 안 됐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다가 거주 좀 이렇게 조금 지내다가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도 너 얼마 갖고 왔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제가 다 드렸죠. 왜냐하면 그거 예.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예. 이미 배우려고 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드리고 그때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200만 네. 원이면 그거를 전 재산을 제가 다 드리고 이제 선생님 이제 입문을 하게 됐죠. 본격적으로. 근데 조건을 네. 하나 내거셨다던데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만나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가 취미 생활을 할 거면 여기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대학을 가려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취미생활 할 거면 그냥 내려가거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이제 남자인데 또 경상도 사나이인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럼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흔쾌히 또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취미 생활로 하는데 네. 이생강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아, 거는 그, 너무 예. 그렇죠. 그리고 부담스럽네요. 우리 예. 최명호 울자님께서는 지금 인생을 다 거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걸어서 지금 대금의 인생을 걸으셨는데 우리 그 예술계도 그렇고 우리 절집도 그렇고 이제 도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에게 아. 모든 걸 내맡겨서 정말 그 24시간 같이 이제 그렇죠. 생활하면서 예. 이런 이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스승과 같이 호흡하고 또 스승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 모시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아주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절에서도 그 스님들도 은사 스님을 이렇게 시봉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모시면서 사는데 또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생강 선생님 모시면서 살았던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이제 첫 만나면서 대금이라는 악기를 이제 기존에 이제 창원에서 네. 가지고 올라와서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 악기로는 전공자로서의 악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부터 바꿨어요. 다시 전공자 더 좋은 악기로 그걸 이제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는 늘 아침에 눈 뜨면 대금 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 댁이 그때 당시에 그 빨간 벽돌, 적벽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짜리.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층에 숙소 같이 이제 제자들이 기거하는 방을 이제 내주시거든요.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나면 선생님이 고함을 막 질러요. 대금 갖고 와! 불러요. 왜냐하면 2층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럼 후다닥 대금 갖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께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산조, 대금 산조라는 음악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악기 만드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셔요. 정말로요? 네, 예. 뭐 단수 뿌리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금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께서는 이 사실, 손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부는 거나 악기 연주하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입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제가 손재주가 좀 있으니까. 그렇네요. 예. 예. 이렇게 다 이제 만들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종로에, 서울 종로에 저 선생님 전수관이 있었는데 네. 그 전수관에 가서 또 하루 종일 가서 선생님한테 아침에 공부한 거 계속 공부하는 거죠. 거기서. 네. 그래서 또 따로 학업을 병행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학업을 병행을 안 하고요. 안 했고. 예, 바로 이제 예. 바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이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왜 전공을 하는 뭐 고등학교에서 하는 예술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정규 때문에 정규 과정이 없죠. 예. 그래서 이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대학을 가려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과대 학원도 끊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또 하면서 계속 지냈죠. 그렇게 총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대학 가는데 딱 3년 걸렸어요. 와. 올라와서. 아니다. 3년이 아니네. 4년 걸렸네요. 4년이에요. 네네. 90년도 올라와서. 선생님한테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대금의 모든 것을 네. 그 바친, 정말 청춘을 바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또 대금 연주가 최명호 선생님, 또 선생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죠. 그럼요. 예, 네.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기왕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 네. 예. 귀한 대금 소리 한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괜찮을까요? 아, 예. 네, 네. 제가 가져오기는 가지 않는데. 악기가요? 예,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제, 대금을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산조 대금이라는 악기예요. 네. 우리 국악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궁중음악이라고 해서 정악이라고 합니다. 아. 옛날에 이제 궁에서 활동하던 그런 음악이고 예를 들어서 의식음악이랄까 이런 음악을 할 때 재래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썼던 악기가 정악대금이라고 하고요. 정악대금. 예, 이건 이제 민속악기. 민속악에서 쓰는 산조대금이라는 악기예요. 네. 예, 그래서 산조는 모든 악기에 다 있습니다. 가야금, 해금, 뭐 거문고, 아쟁 이런 모든 악기에 산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건 대금 산조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산조라는 음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튜디오가요 갑자기 물 맑은 계곡에 있는 정자가 이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시 이생강 선생님의 수제자답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금의 대가 이생강 선생님 곁에서 대금뿐만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부터 생활 방식 또 연주자로서의 그 모든 거를 다 배우셨을 텐데요. 네. 그렇게 배우면은 또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앞서 전 재산을 그렇게 다 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선생님께서 많이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한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참 인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역에서 올라오는 우리 공부하겠다고 올라오는 제자들 집에다 재우고 먹이고 재워서 그렇게 또 가르치기는 거를 이제 오랫동안 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제자들한테 더 이제 애정을 또 많이 또 베풀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전 재산을 드렸지만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오히려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예.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이 계셔서 또 훌륭한 제자가 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생강 스승님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선생님이 지금 연세가 1936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곧 아흔이세요. 그런데도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국악계에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이 넘어가면 호흡도 안 되고 해서 이게 대금 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사 이래 아마 최고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제가 최고요? 제자로서 보면. 예. 네. 혹시 그동안 좀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나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또 그런 이야기 서로 나누기가 쑥스럽죠. 예. 네. 혹시 그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영상 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족한 제자가
뭐 항상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항상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석사 졸업을 했지만 또 박사 과정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 야. 건강하십시오. 야. 네. 정말 와. 선생님,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이 지금 우러나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공부도 하시고요. 네. 직접 또 악기를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제작도 하신다고 제작도 하시네요. 제작도 하시고 뭐 다방면으로 네. 또 연주 다양한 악기들을 네. 또 다루시는 걸 연구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나왔으니까 제가 손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그 이생강 선생님께서 그 악기 만드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아 이제 악기를 만들면은 그 악기를 다 만들었는데 그냥 악기만 이렇게 악기 모양새만 있으면 불었을 때 음정이 안 맞으면 그렇죠. 그 악기는 네. 무용지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악기를 만들 때 감수를 해주세요. 음정이 아. 맞나 안 맞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제게 발전이 되지. 제가 혼자 했다면은 아마 그냥 모양새만 만드는 악기쟁이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년 전부터는 봉원사에서 영산대제 반주로 대금 연주를 쭉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불교 의례에서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교 의례에 사용되는 이제 의례 곡이라고 해야겠죠. 그 음악과 일반 국악 좀 우리 국악이 사실 결국은 불교 음악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네.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불교 음악에서는 주로 이제 의식 음악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영산 대제를 할 때는 스님들께서 주로 이제 범패와 화청을 하시면서 의례 의식적인 행사를 의례로 이제 하죠. 네. 하면 거기에 또 스님들께서 나비춤을 추거나 바라춤을 추거나 할 때는 예. 스님들께서는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악기를 안 하시니까 네네. 이런 이제 새 속에서 연주자들이 올라와서 예. 연주를 이제 반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쓰여지는 음악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관장을 해서 담당을 맡아서 스님들 하실 때 연주를 해드리고 하는 행사였죠. 그게. 네네. 예. 영산제가 네. 굉장히 길지 않나요, 선생님? 네, 엄청 길죠. 그 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세종대왕 때 내불당 그 궁전 안에 네. 불당을 다 건립을 하고 경찬회 그를 하는데요. 네. 그때 범패하는 스님과 연주하시는 연주가들을 함께 초청해서 행사를 와.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리 불교 의례를 할 때는 범패하는 스님과 전문 연주가들이 함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음악으로서 음성 공양을 올리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영산제인데요. 예.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떨 때는 막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3일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정말 길게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최장 시간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을까요? 뭐 한 6시간 이상도 하고 예. 합니다. 근데 만일 이제 계속 또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데 저희가 이제 관장하는 뭐 나비춤이나 바라춤 특히 이제 바라춤 출 때 이럴 때 보면 또 그것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춤을 바라춤을 추시면 저희가 주로 보면 태평소 연주를 또 하거든요. 부는 건 다 네. 하셔야 되네요. 네. 관악기.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한테 예. 저희 선생님께서 부는 악기 6가지 악기를 다 하시니까 저는 다 점수를 받았고 네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태평소를 많이 불다가 이제 또 음악이 바뀌어서 대금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대금을 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 이 태평소를 불면 입술이 이 뜰린 파장이 생겨서 입술이 풀어져 버리면 어머. 그러면 이 대금을 불면
소리가 안 나요. 아.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 당황한 그런 느낌이 있죠. 당황스럽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아니, 의식 연주도 네. 참여하시고요. 네. 또 찬불과 열창 대회에서 원력상 수상하셨다고요. 아, 예, 늦었지만 뭐, 축하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또 민요도 하고 하니까 아, 찬불과 제가 또 이게 음성 공양을 하다 보니까 찬불가를 이렇게 하면 이제 교도소에 그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양 좋아해 주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네. 찬불가 대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 녹화를 해서 올렸더니 예선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본선을 이제 하고 조계사에서 이제 본선을 했는데 원력상은 받았지만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올해도 아마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 올해는 좀 열심히 더 공덕을 쌓아서 네. 더 연습을 많이 해서 대상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노릴 정도로 불자로서 실행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불교와의 인연이 처음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불교와의 인연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 타 종교의 친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친구 따라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어디냐면 제가 삼천포 쪽이거든요. 네. 그 와룡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혹시 와룡사라는 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풍 갔다 내려오는데 연불독경 소리가 저희 귀에 들려오는데 저 거기 앉아서 그 음악이 계속 나올 때까지 다 듣고 내려왔어요, 그거를. 고등학교 때요? 네, 3학년 때. 아마 거기에서 이미 진작에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이제 환경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다 뭐 이렇게 초파일 되면 절에 가시고 네. 다 하셨죠. 네. 불자 가족이셨던 거네요. 네. 예. 아 앞서 이제 교도소 네.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음성 공양을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요? 아 제가 이천에 제가 살 때였는데. 저한테 대금을 배웠던 제자가, 지금은 어디, 다른 지역에 교도소 소장님으로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이분이 대금을 배우겠다고 왔는데, 그분이 여주 교도소에, 그때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권유를 해주시길래, 예.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해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이제 의윤식 원주 교도소의 네. 의윤식 아. 계장님을 뵙게 돼서 예. 그때 이제 여주 교도소 법당에서 수행자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아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네, 대금을 가르쳤어요. 그게 또 인연이 됐. 그때부터 아마 불교 쪽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불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네. 우리 어윤식 회장님도 우리 부다의 가족입니다. 네. 네. 아, 네. 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여기 방송하고 왔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듣자 하니까 그렇게 가르친 예, 재소자 중에 실제로 이렇게 제법 깊게 배움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분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 저기 아주 그 나이가 많지 않았던 친구인데 너무 그 열심히 교도소 내에서 사실 엄청 어렵잖아요. 어디 가서 뭐 연습할 때도 없고 나와서 하는 거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나 이제 연습하고 하는 거 2시간인데 열심히 진짜 해가지고
우리 전문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회 국악, 그러니까 콩쿠르죠. 대회를 나가서 종합 최우수상을 받았죠. 정말요? 네. 야.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재능이 있는 분이셨네요. 네. 그때 경기 일보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해서 굉장했었습니다. 야, 네. 대단합니다. 교도소에서 그런 국악 경연 대회에 참가하려면은 일단 그 외부로 나가야 될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가능했네요. 야, 그거는 진짜 에피소드예요. 진짜 네. 에피소드 그거는. 당시에 담당자 분이 이제 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추진을 했는데 위에서 처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아마 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당이 성인이 떨어져서 나가는데 4~5명이 아마 교도관들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네. 이렇게 왜냐하면 저거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대회를 하는데 예선 통과되고 본선 올라가고 종합 대상을 놓고 경합을 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복귀해야 돼. 복귀 시간은 복귀 시간은 있는데 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놓고 1번 타르자를 해놓고 이제 오고 복귀하고 나중에 이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상식은 그 마침 남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와서 시상식에 올라와서 정말요. 시상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얼마나 네. 감동적이었을까요? 네. 예. 정말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죠, 네. 사실은. 네. 너무 좋았죠. 이외에도 또 군포교회도 앞장서신다고요? 예, 그것도 아까 우리 저 오윤식 기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좀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또 하고, 그럽니다. 여기저기 이제 향기로운 인연입니다. 네. 스님. 아이고, 근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요. 네. 우리 보살님도 불심이 깊으시다고 하시네요. 저하고의 또 인연이 있어서 네. 집사람이 저래 이제 불교 행사에 이제 사실 이제 미얀마어를 할 줄 알아서 통역을 예. 해요. 와. 이제 미얀마에서 스님들이 오시면. 네. 불교 행사 때 오시면은 이제 통역하고 또 그리고 미얀마 무관 이런 분 그 통역을 하고 하셔가지고 네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을 또 자연히 알게 네. 되고 어떤 뭐 다양한 스님들 또 많잖아요. 스님도 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스님을 보고 증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의 법을 믿음으로. 그걸 이제 실천하는 그 집사람의 그 의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아내분은 이렇게 또 네. 예, 훌륭하신 분이라고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네. 오랜만에 또 만나봅니다. 그야말로 향기가 불편님 향기가 가득한 예, 두 분이신 것 같은데요. 부처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또 선생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불자로서 언제 가장 자부심을 느끼실까요? 제가 느끼는 자부심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야심경 삼독을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심곡을 또 이제 해심곡을 그 불가조와 민요조를 제가 비교적으로 이제 소리를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음성 공양을 할 때 우리 불자님들이 뭐 어떤 절 행사를 갈 때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도소나 이런 수행자들한테 들려드렸을 때 그거를 눈을 지그시 감고 그거에 참 감흥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행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불자 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 이루고 싶으신지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아까 이제 석사 동국대학교 제가 그 문화예술대학원 음악학으로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지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제가 아마 저는 제 생이 끝날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아마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박사 과정에 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심곡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네. 좋은 성과 이루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바라고 싶은 점도 있으시다고요. 네. 우리 저기 국악이라는 교과가 사실 음악 교과 안에 국악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국악 교과가 따로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작년에 국악진흥법이 국회 입법 예고 통과됐고요. 네. 올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올해 네. 7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국악하는 분들이 또 협심해서 또 잘 만들어서 국악 교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악 교과. 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 같은 효과도 대단하겠어요. 국악을 더 널리 알리고 아이들이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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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에 흠뻑 빠질 그럼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정서 발달과 네. 교육에 예, 국악도 무척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봄이 성큼 이제 다가오는 이제 계절이 다가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처님께 기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명호 불자님 그 훌륭한 그 음악으로서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 신행 활동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그 연구 활동 계획 우리 뭐 회심곡 제가 정말 흥미로운 주제여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꼭 원만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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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오늘은요, 도선사 불보살님의 가피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의 새 삶을 개척하신 이수연 불자님, 또 대금이라는 훌륭한 악기를 통해 부처님의 법음을 사회 구석구석에 전하고 계신 최명호 불자님 두 분 만나봤습니다. 스님, 그야말로 더욱 향기가 넘치는 만남이었어요. 네, 오늘 이수연 불자님은 기도 수행을 통해서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고요. 네. 또 우리 최명호 불자님께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상을 장엄하고 부처님 법을 음악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그 음성 공양에 이제 우리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 스튜디오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다의 가족이 되는 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1855-0108번, 1855-0108번입니다. 1년 365일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부다에 가입 방법, 혜택 궁금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스님, 오늘은 어떤 지혜 가르침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나쁜 행을 멀리하고 선한 행을 쌓으면 그 마음 항상 편안하리라 라고 하는 잡아함경의 그 부처님의 말씀이신데요. 네.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일상에서는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당연한 것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늘 마음자리 살피면서 선행의 공덕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롭고 감동적인 만남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불자가족들이 봄의 정기를 받아서 늘 활기차고 생활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 법 전합시다.